오늘 어떤 종목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원래 오늘은 대형주를 가져오려고 랬는데 어... 대형주가 제가 보던게 급등을 해서 아, 종목을 바꿨습니다. 네. 일단 <laughs> 어, 코리아센터고요. 몰테일하고 메이크샵, 에누리닷컴 대표적인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무, 문화 소비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 거래액 자체 역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어, 글로벌 시장에 맞춰서 해외 물류 거점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6개국에 9개의 물류 거점을 운영 중이고요. 연간 거래액 자체가 지금 1.5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계속 어떻게 보면 언택트가 거기다 불을 지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경쟁 업체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 위치로 보시면, 어, 제가 예상한 가격이 왔습니다. 9천 원 이하로 봤는데, 지금 위치로 보시면 현재 가격대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가 9,900원을 설정하겠습니다. 위로 보시면 살짝 만원대 밑인데 9,900원대까지 보시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하단에 손절가는 8,200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드레시크의 공약주 두 번째 공약주로는요, 코리아 센터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이고요, 지금 언택트 주들로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제시를 해드렸고, 또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라 점, 모멘텀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더 읊어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9,0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9,900원, 손절가는 8,2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